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애플의 중요한 일정이 있죠. WWDC가 다음 주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MR 기기를 7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개되면 국내에서도 AR, VR 쪽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 쪽도 좀 가능성을 열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핫테마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보니까요. 관심주를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엔터 쪽 음악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된 기업부터 해서 이 기기, VR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LED 관련 기업까지 기기를 넘어서 좀 메타버스 광범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할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미국 증시 그리고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이 디폴트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죠. 예. 3대 지수가 이제 부채 한도 법안이 이제 하원 통과하고 법안 후속 처리가 이제 남아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고민하는 부분 노동부 이제 고용 지표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그것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금리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우부터 나스닥까지 다 빨간불 켜졌죠. 예. 다우가 0.47, S&P 500이 0.99, 그리고 나스닥이 1.28 상승해 주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그렇죠. 혼조세를 띄었죠. 예. 기관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쪽은 하락을 하였습니다. 0.41%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0.80%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5월, 그렇죠. 예. 수출이 부진한 것이 좀 코스피에는 영향이 미쳤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제 바람은, 예. 미국 시장과 함께 커플링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문가들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조금, 금요일장이지만, 예. 강보합세 내지는 조금 강세를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장 마감까지 탄력 유지될지 함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세력 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의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 시키시면 됩니다. 이곳을 스캔하셔서 휴대폰 화면에 떠오르는 링크, 노란색 링크를 클릭하시고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주말 동안에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각종 뉴스들이 공유되는 방이니까 꼭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는 7788로 설정해 두었으니까요. 원활하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핫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이 많은 종목 가운데 역시나 좀 이슈보다는 차트를 중심으로 추리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차트죠. 죽은 테마도 살린다. AI 반도체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예, 메타버스 테마가 좀 조용했었죠. 그런데 AI 반도체 칩 때문에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쪽에 좀 더 발전할 것 같아. 예, 메타버스 관련 작업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 기술적으로 좀 더 상향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었죠. 예, 그래서 오늘 나무기술 큐브엔터, 티사이언티픽, 서울 바이오시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기술. 예. 가상화 미크라우드 솔루션 사업을 추락하고 있죠. 예. 뭐, 다른 것보다도 나무기술이 이제 레드햇과 함께 인공지능 플랫폼 공동 출시하는데, 요거 엔비디아에서 도입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전일 급등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차트상에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되니까요. 21그레일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크게 눈을 뜨셔야 되겠죠. 예,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차트를 좀 이렇게 올렸습니다. 핀볼 뜨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빅토리까지 떠졌죠. 그리고 나서 요 위에 보시면은 예,
레고 블록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상승해 줬습니다. 20일 거래일 만에 58% 수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수한 종목을 우리 기법상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받고 이러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만 잘 지켜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새째째, 그렇죠? 위에 닥치지 하는 것, 또 그 어간에 항상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기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8%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 콜라보레이션이 다 된 거죠. 그죠? 핀볼, 빅토리, 앤더 레고블록까지 같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그렇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아주 딥하게 좋네요. 그렇죠? 저기 보시면은 예, 241선이 쭉 있는데 241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그렇죠? 예, 나무기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핀볼 뜨고, 예, 전일 이렇게 빅토리까지 떠줬어요. 오늘 조정 좀 받아주면은 공략할 자리 나오겠죠? 같이 보시는 거예요. 급하게 들어갈 필요 절대 없다. 모르는 분들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은봉이 눌려가지고 흙 하는 소리가 나죠. 절대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맥점을 같이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고민하시고 타점 잡아가시자고요. 아셨죠? 자, 그렇게 나무기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큐브 엔터입니다. 그렇죠.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회 상장했죠. 코스닥에. 그래서 소속 연예인들, 뭐 여자 아이들, 아이들이죠. 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연예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요거 소식은 글로벌 블록체인 선두주죠. 애니모카 브랜드하고 합작법인 설립했어요. 그래서 NFT 발행하고 그다음에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 론칭 뭐 준비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죠. 합작법인 설립했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IN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관심을 갖고 큐브엔터도 지켜보셔야 된다.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 이익도 괜찮아요. 그래서 관심 깊게 우리 같이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일 거래일. 예, 우리 종목들은 항상 이렇죠. 예, 이렇게 레고 블록 하여 핀볼 같이 뜨면서 이렇게 쭉 올라와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통은 이 안에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법들과 같이 만나게 되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0일 거래일 만에 43% 수익을 주었죠.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다 제 기법에 걸려든다. 김사부의 기법에 걸려든다. 핀볼 기법 궁금하시죠? 이 동그라미가 뭡니까? 네, 궁금해 하실 거 없습니다. 함께 하시면은 제가 다 기법 검색시까지 제가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지없이 여기 보시면, 자, 그죠? 이 선이 기가 막히죠, 그죠? 지지받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싶은가 봐요, 이 자리 가면. 그죠? 예, 네, 그런 자리예요. 왜냐면, 단단한 탄탄한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오면은 예, 박스권 돌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가 쭉 그죠. 예, 잘 가다가 또 쭉 빠졌습니다. 예, 이 사이에 몇 번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줬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쭉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선을 제가 또 중요한 선을 그어놨죠. 예, 보시면은 중심선이네요. 맞습니다. 대포기법 맞아요? 예, 맞습니다. 대포기법 선이죠. 예, 50% 선이죠. 예, 그래서 50% 선 지지받고 여기에 고개를 들어 올리는 요 어간에 지금 큐브 엔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상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지켜보시고 위쪽에 와서 지지받는 거 참새 짹짹 하는지 잘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지켜보시면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이게 뭐 대포가 뭡니까? 50% 선이 뭡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아, 이거 기법이 이렇게 강력합니까? 김사부 기법의 강점은 그렇죠. 예, 단기 내에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내 마음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력 앞서갈 필요 없죠. 그죠? 세력들을 우리에 선거놓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얘들이 지지받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을 그렇죠. 행동을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린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주린이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T-Scientific입니다. 모바일 쿠폰 사업을 영위하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B2B 관련해서는 500여 개 이상 기업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쿠폰 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모바일 쿠폰 자체가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드린 이유는
그 이 키사이언티픽의 지분을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데 빗썸이 메타 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티사이언티픽이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일 오늘 그렇죠. 윈팩 전일 추천주로 나갔던 윈팩이 패턴하고 요 얘가 좀 비슷하다. 해서 오늘 좀 움직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패턴들이 나와요. 근데 그 비슷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 기법을 가지고서 딱딱 차트를 만들어 두고 보시면은요. 아주 정확하게 눈에 딱 들어와요. 처음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예, 그렇죠. 운전 초기에 처음 운전하시면 앞만 보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 초보 운전 겁 없이 고속도로 올렸다가 부산까지 갔다 오신 분이 한두 분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뭐 보고 아, 난 잘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딱 내 손 안에 있잖아요. 왜? 다섯 개 기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 개도 아니고 스무 개도 아니고 제가 그걸 아주 간추리고 쉽게 표현한 거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다 이거죠. 자, 그래요. 자, 보시죠.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얘는요. 제 기법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아주 예술이네.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핀볼이 뜨고, 그렇죠? 그리고 레고 블록 밑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핀볼이 떠주니까 막 쭉 받쳐주네. 그래서 14거래일 만에 몇 프로예요? 예, 보시면 60%의 수익을 줬습니다. 아, 대단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핀볼의 지지를 받아주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라가네요. 이런 자리 다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 지금 있죠? 그러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75%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으로 보시면은 장대 양봉에서도 중심선을 긋고 위쪽에 여기를 딱 끄면 여기 75%선이에요. 75% 위쪽에서 노는 걸 고가 노래 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볼리지 밴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법상에서도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 보면 핀볼 한번 더 떠주고 여기에 지금 올라오니까 보세요. 여지없이 한번 쉬죠. 그죠? 슈팅을 하죠. 쏴줍니다. 보이시나요? 예, 보이죠. 예. 이렇게 이 자리도 수익 나는 자리였어요. 지금 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한번 찔러줬잖아요. 한번 찔러주면은 마치 나는 거기까지나 가고 싶어라는 세력의 욕망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윗꼬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옆꼬리 잡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 원래 옆꼬리 기법이 따로 있어요. 옆꼬리 잡기 기법. 예, 그거는 제가 공개를 안 합니다. 워낙 예, 수가 많아서 말이죠. 자, 어쨌든 T-Sign-TP까지 봤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상 바이오시스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울 바이오시스는 그럼 뭡니까? 얘는 LED 칩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쪽인데 Y캅이라고요. 원래 LED 칩, LED 특성이 굉장히 열을 많이 발산합니다. 그래서 칩 자체를 골드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드판에 보면은 노랗게 있는 순들 있잖아요. 그걸 골드 라인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보드에다가 딱딱딱딱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격도 띄워줘야 되고 굉장히 열을 많이 발산합니다. 근데 이거를 같이 그냥 칩, 와이어, 그 골드 라인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이거를 얹어 놨어요. 아, 그래요. LED 기술 대단합니다. 그래서 혁신상까지 받은. 아, 대단하네, 그죠?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의 VR하고 굉장히 맞물리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독보적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독보적인 Y캅 기술이다. 하고 해서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쨌든 가보시죠. 차트는 어떤가 보시죠. 자, 그렇죠. 그동안에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았고 거래량도 없었는데 예,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뜨기 시작했죠.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는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움직이고 싶어. 이제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요. 나에게 주목을 해주세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얘가. 언제 저쪽에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죠? 한참, 적어도, 그렇죠. 한 1년여 기간을 두고서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왔다면은 우리는 주목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빅토리 뜨고 핀볼 뜨면서 이렇게 지금 한번 공중 붕 떴다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요 자리. 응? 요 자리. 그죠? 네. 자, 요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75% 자리, 대포 자리입니다. 네. 대포가 궁금하세요? 대물포 굉장히 강력한 기법이다. 그래서 요즘 그걸 발견하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 계신데 그분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죠. 그만큼 강력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 서울 바이오시스까지 해서 하태하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핫테마 메타버스에서 네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에서도 전문가님의 공략주 히든 종목이 등장을 하니까 핫테마 매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4개의 타점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이 네모난 부분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요. 화면을 TV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QR코드 위로 노란 링크가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고 단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참여 코드 입력하라는 메시지 창이 뜰 건데요. 여기에 7788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 톡방으로 입장이 되니까 많이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 톡방입니다. 그리고 선물도 좀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는 또 전문가님이 부산 사나이다라고 밝히셔서 이 톡방 반응이 뜨거웠는데 잔소리도 좀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요, 전문가님. 예, 그렇죠. 예, 잔소리배기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제 잔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잔소리에 이제 잔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예, 제 특강 때가 오시면은 어떤 분은 앞자리에 앉아서 제 침세리까지 받으면서 잔소리를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향후에 앞으로 한 1,000명 이상 모이면 공개 강의도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고요. 선물 드립니다. 제가 그렇죠. 30년째 노하우가 집약돼 있는 그렇죠. 50여 개 기법 중에서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그냥 우리 아들한테 꼭 주고 싶은. 예,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예, 예. 요 기법을 제가 영상까지 다 찍어서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기법들을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두 가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 안에 넣어서 금색 10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기법을 배웠는데 기법은 이제 깨달았어. 근데 딱 열어놓고 차트 열어보면 아유 오르무중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종목의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죽대지 마시라고 제가 금색 10까지 해서 챙겨드렸으니까 요거 못 챙겨가시면 안 되겠죠? 예, 저는 이거 여러분 많이 받아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추첨은 저희들이 10분한테만 드리지만 또 예, 이메일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모두 다 퍼드리자 해서 다 드립니다. 어서 오이소. 빨리 오이소. 버뜨고 오이소.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노란톡방 저희가 QR코드는 간간히 계속 방송 중에 띄워드릴 테니까 원하실 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는 또 레고블록 기법이라는 신기법도 배워보고 진도를 또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6월장도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자, 투자 마인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식을 대해야 하는가 재미난 이야기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자, 김도준 전문가님 강의 이어가 주시죠. 네. 그렇죠.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그죠? 예.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헤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호흡을 긴 호흡을 하면서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도 주식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금요일장은 좀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의 것을 지키는 시간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어떤 요일이 더 공략하기 좋은 날이고 또 어떤 날은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는 날인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디테일하게 짚어볼 텐데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도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트레저십 매매법 이제는 뭐 보험성 매매법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처음 들어오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 함께 편승해서 좀 편안하게 수익 내자. 세력이 들어간 종목에 편안하면 뭡니까? 일단은 눌리고 조정 주더라도 결국은 자신들의 목표가 있다. 뭐죠? 세력의 목표는 들어갔다 그러면 그 종목에 100%에서 300%는 기본 수익이다. 그리고 시절만 잘 만나면 그렇죠. 금양 같은 경우에는 그좀 막 날아갑니다. 900%, 1000% 막 날아가죠. 이런 종목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이 이 안에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제가 종목 진단하면서도 기법 강의를 해드리니까 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그거 다 하려면 안 되잖아요. 제가 50개 넘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줄인 거, 많이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다섯 개 기법, 그리고 그 중에 좀 강력한 기법 먼저 두 개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 이 기법들을 보시면은 빅토리 기법, 대포 기법, 핀볼 기법, 레고 블록 기법까지 해서 쭉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고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이 강력한 기법들을 만나게 되시고요. 레고 블록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강입니다. 최강. 그래서 이런 기법은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자분들은요 이거 하나만 해도 선생님 정말 좋습니다 이런 분 너무 많으세요. 그만큼 강력한 기법이다. 빅토리를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노란톡방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거리량이 그냥 막 5,100 거래 대금이 5천억 1,000억 뭐 아, 그렇죠? 500억 1,000억 이렇게 뜨고 난 뒤에 빅토리 나오는 이럴 때는 강력하네요.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이제 발견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유레카 여러분들의 어떤 개안이라 그러죠. 주식에 대한 개안이 이루어지신다면은 저는 너무나 행복하죠. 계속해서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향후에 저는 이제 주식 마인드들도 여러분들 잡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설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투자해서 달인들, 예. 그런 분들을 제가 기법까지 합계해서 소개를 해드리려는데 시작은 대한민국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인 쪽에도 제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 쪽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기법 자체가 원래는 선물 기법이에요. 그래서 추세 매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기법인데 선물 기법이다 보니까 코인에도 잘 맞죠. 근데 이제 코인 쪽에는 전설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인데 원효띠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이 한번 그렇죠? 주말에 여러분들 한번 비전도 드리고 꿈도 드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단한데 예, 6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무려 얼마를 만들었냐? 3천억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600만 원으로 3천억을 만든 친구. 대단한 20대입니다. 예. 자, 그런데 21년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고 대단한 걸 뭐 인증샷까지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질문들이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Q&A가 이루어졌는데 백문백답을 정리를 해놓은 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김사부 입장, 차트 전문가 입장에서, 세딕 차트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압축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더니 요 네 가지였어요. 첫째, 차트 위주의 매매를 한다. 예, 그렇죠. 코인 쪽은요, 거의 정보가, 사실 이제 주식 쪽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코인 쪽은 굉장히 전무하고, 내가 들은 정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넣는 중이 많죠. 넣는, 대부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차트에서 찾아내자. 예, 바로 기법에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이슈가 있지만 이슈보다도 저는 항상 차트가 먼저다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정보를, 세력의 움직임들을, 어떤 분보다 코인에도 그 세력이 있습니까? 그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권이 개입된 모든 곳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 저거 정도는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재밌습니다. 어쨌든 차트 위주. 그 다음에 시나리오 매매. 이게 뭐죠? 예, 그렇죠. 매매를 하기 전에 얘가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하는 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틀리면 과감하게 손절합니다. 그렇죠. 저도 항상 지지라인 보고서 들어가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레고블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 박스 위로 올라와서 매수하고 밑에 마이너스 3%는 손절을 아예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딥하게 저항이 받아가지고 내려가면은 매물대 쪽으로 쏙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걸 강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시나리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매수하고 들어가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약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시나리오 매매예요. 근데 그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성률과도 관계있습니다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 매매, 추세 매매. 그 다음에 추세 매매.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추세죠. 추세 매매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 추세 매매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시장의 악재가 발생해도 추세를 타고 상승하는 애는요. 못 꺾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추세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추세 매매. 그래서 어떤 종목을요. 세력이 올리려고 작정한 종목은요. 시장이 정말 최악의 악재가 올 경우에는 다른 종목도 쑥쑥 빠지는데 얘는 그래도 잘 지지를 해줘요. 그리고 조금만 이슈 좋은 이슈만 나오면 확확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세 매매다.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률 매매입니다.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들어오셔서 오늘 사실 이 얘기가 핵심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손실이 많이 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냥 막 다 그냥 막 그냥 깡통 두들기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 한두 분 아니고, 그죠? 예. 지금도 깡통 집에서 두들기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깡통 두들기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비까지 내려. 깡통에 빗물이 받치는데 이게 빗물인가 눈물인가 하면서 가신 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겪어본 경험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수들은요, 성률에 집중하고 집착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잃지 않는 매매, 워렌 버핏을 제가 왜 내놨습니까? 제가 5년 뒤 이야기하면서 워렌 버핏 올리겠는데, 워렌 버핏의 투자 제1원칙이 뭔지 아세요? 원금을 잃지 마라. 뭐라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하라. 그래서 원효진은요, 거의 한 1% 내외의 수익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요?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들이 쌓인 거예요. 계속해서 쌓인데, 그 힘이 복리 힘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이 친구가 젊은 친구한테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복리의 위력, 복리의 힘을 안다는 건 정말 대단하거든요. 복리가 뭡니까?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게 복리라 그러죠. 우리 이제 복리저축 없어졌어요. 그죠? 예. 예전에 있었는데. 그거 있었으면 난리 났죠. 그죠? 예. 복리저축. 예.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으니까 이건 눈덩이처럼 굴러갑니다. 예. IMF 때 이럴 때 한 번씩 나왔을 때 정말 그거 가지고 있는 대박이었죠. 자, 그리고 성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 리스크 해지를 한다.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야, 역시 고수들은 그렇죠. 전 세계 아울러서 다 비슷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률이 왜 중요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대박 주시고 원하시잖아요. 제가 종목이 급등합니다. 급등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물량을 3%에서 5%를 먼저 정리를 하세요. 만약에 내가 100이라 그러면 100에서 70%, 80%를 익절하세요. 무조건 익절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20%, 30% 물량은, 그렇죠. 연날리기로 가 편하게 세력 들어가서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이미 나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죠. 예. 편안합니다. 심장, 예. 건강, 협회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예. 김사부,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매매하면은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장 건강합니까? 보니까 30대 심장이시군요. 벌렁벌렁.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단 밟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가보시죠.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까? 복리 이야기 하려고. 자, 보세요. 자, 다른 거는 다 빼놓고 요것만 보자고요. 100만 원으로 하루에 3%에 몇 프로요? 하루에 3% 났을 때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10거래일, 10일 동안 거래하니까 34%. 자, 그리고 50거래일 하니까 이렇게 되네. 자, 338인데 438이 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100거래일 되니까 예, 1821, 1821%. 그래서 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150거래일 되면 얼마가 되죠? 100만 원이라니까. 계속해서 잃지 않고 왜 성률이 중요한가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8,4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에 손실 보셔서 자꾸만 무슨 욕심이 있는, 내재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드레즈 가타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인간은 욕망하는 기계라고. 맞습니다. 우리 욕망하는 기계가 맞아요. 그런데 그 욕망하는 기계인 것을 안다면은 나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게 중요한, 그게 뭐냐고요? 성률 매매다. 우리는 복리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익을 주면 챙겨가실 수 있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도 금요일장이 그래서 좀 편안하게 우리 보시고 가시고 또 좀 생각에 대한 정리도 좀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사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0거래일 되니까 얼마예요? 3억 6,900만 원. 빠바밤. 예. 얼마 가지고 했는데요? 100만 원. 3억 6,900만 원. 잃지 않는 매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요, 매일매일 쌓아만 한 가보시라니까요. 예, 겁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3%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친구들은요, 큰 소리 칩니다. 예, 젊은 친구도 그렇고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손실은 그냥 나중에 되면 복구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종목 진단을 제가 해드리면은 기가 막힌 기법으로, 그렇죠? 종목 진단의 기법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네.
그 기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손실 났던 것들이 계속해서 복구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복리의 힘을 거죠.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의식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가야 된다. 예, 바로 복리였습니다. 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자,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원금을 잃지 않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양일지라도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모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노란톡방에서 이어집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7788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식 이야기, 뉴스와 정보,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 검색식 USB, 그리고 기법, 강의 영상까지 전부 만나볼 수 있는 방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자로 또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추가된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김도준 전문가의 수익률 함께 만나보시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세력차트 김사부 히든 공략주 수익률 목록입니다. 아진산업 70%로 1위 계속 달리고 있고요. 에코바이오, GNC에너지도 3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투 33%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덕양산업이 목록에 추가됐네요. 역시나 상한가에 준하는 수익을 냈고요. 아이크래프트,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29% 수익 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 미래생명자원 20% 각각 수익 냈고요. ITI즈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18%로 두 자릿수 수익대 진입을 했습니다. HSP 이번 주에 신규 제안한 종목이죠. 실적 탄탄한 반도체 관련주다. 16% 역시나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률을 낸 종목들 히든 종목 복기를 해보고요. 히든 종목 공개하는 시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사부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김사부입니다. 자, 헤이리도 아니고 을왕리도 아니고 뭐라고요? 복리. 예, 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복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가? 여러분, 하루에 30%가 쉬울까요? 3%가 쉬울까요? 3%가 쉽죠. 예. 그 3%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매하세요. 그래서 종목 수익 주면은 챙기시면서 종목 그죠? 예. 물량 조절하시면서 가시면은 편안하게 아주 해피하게 주식 투자가 이렇게 재미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돼요. 그 재미를 누가 찾아줍니까? 이 김사부가 찾아드리겠다니까요. 자, 오늘도 히든 종목입니다. 가슴이 바운스 바운스 하죠? 예. 자, 나무기술.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 티사이언티픽. 네, 차트가 좋은가 봐요. 그렇죠. 그레디언트, 그리고 한국전자금융까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먼저 히든 종목. 그렇죠. 오늘 덕양이가 올라왔죠. 그죠. 예, 역시. 자, 6거래일 110%대 앞쪽에 수익을 한번 줬던 종목이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핀볼과 빅토리가 뜨고 기법을 만나니까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레고 블록이에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어쨌든 기법 만나니까 올라가더라. 그래서 6개월 만에 110%대 수익을 준 효자 종목이었고 멋지게 지지를 받는데 70%선 그렇죠. 고가 노래 패턴이네요. 맞습니다. 참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가다가 올라오는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추천 언제 했습니까? 제가 5월 26일 날 추천했죠.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맞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위에 지지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 그어 놓고 그냥 급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수익 주는 자리들이 찬스들이 기회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맛있게 얌얌 식사를 하시듯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사부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미 세력들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주고 눌리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벌떡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죠? 예. 자, 그거는 그런 게 대해 디테일하게 뭘 누가 해줍니까? 제가 해드리죠. 어디에 있어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장 바로 노란 톡방에서 제가 해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두월입니다. 두월. 두월은요. 요거 제가 이제 종목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는 제 기법으로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기법을 드릴 때도 의미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될 수 있으면 들고 나오려고. 이게 저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너무 피곤하게 사시는 거 아니냐. 뭐 대충 해가지고 기법은 예전에 했던 거 그냥 들고 나오셔서 끝내고 가시지. 저는 그게 성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 종목도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애들 가지고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그런 각도를, 시야를 여러분도 같이 맞춰주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얘는 제가 이제 핀볼 기법 5월 18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요 자리에 올라오는 자리에 핀볼이 여기 떴죠. 그죠? 예. 이제는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레고 블록까지 뜨면서 46% 5거래일 만에 수익을 줬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상한가 들어간 날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조정받고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다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언제요? 전임. 자, 요 선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요 선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빅토리, 핀볼, 이런 게 더블로 떠줬네. 그죠? 뜬 자리, 이런 자리, 아니면 요 자리도 마찬가지. 요게 똑같아요. 그죠? 그 어간입니다. 요거 두 개 다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만나니까 얘가 저항받고 내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올라오면서 치고 올라 버리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이 많이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뭐요? 두월입니다. 두월. 이거 제가 언제 말씀드렸다고? 5월 18일 날. 제 기법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종목들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잘 보시면서 기법하고 제 기법은 단순하잖아요. 그죠?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핀볼까지 간단하지만 아주 집중해서 같이 한번 봤고요. 계속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히든 종목입니다. 예. 앞에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죠. 나무 기술. 얘는 레고 블록하고 빅토리 기법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미 우리가 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예, 레고 블록 자리는 정말 예술이죠. 이렇게 지지하며 올라갑니다. 예, 20일 거래일 만에 58%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이건 나쁜 거죠. 그거는 나쁜다기보다는 시야가 안 좋은 거예요. 시력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거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다 의미 있는 선들이 다 같이 연장되었는데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내려왔네.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40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얘들이 여기서 힘을 모았네. 기간적은 예, 그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면은 그렇죠? 예전에는 한 1, 2년 정도 세력들이 매집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요즘은 올렸다가 내려오면서도 매집해가 다시 올리고 이런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세력들이 자꾸만 움직이는데요. 제가 기법을 또 새로운 기법들을 계속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세력들은요. 그 패턴이 익혀지면은 자신들이 다른 패턴으로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불멸한 기법들이 있더라.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기법이에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떴습니까? 빅토리 떴죠? 예. 그전에 핀볼 먼저 떠줬죠? 예. 아니, 순차적으로 가니까 강력하더라. 그리고 나서는 얘가, 그렇죠. 나무 기술 상한가 들어갔네. 그리고 요 위에 지금 레고 블록 요 자리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나무 기술. 요즘 오늘 요 정도 내려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에 요거는 요 종목은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 노란 확보에서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얘들 기술 레딧하고 공동으로 인공지능 플랫폼 출시했는데 그게 엔비디아 관심을 가지고 써겠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갔죠. 레드햇이. 예. 자, 그 다음에 티사이언티픽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모바일 쿠폰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데 이에 지분을 보유한 비스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모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여줬고 오늘도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한 6, 7%대 움직이는 봤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레고 블록과 대포기법이 만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같이 한번 보시고요. 여지없이 앞쪽에도 이렇게 핀볼이 여기 떴습니다. 핀볼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뜨고 이렇게 14거래일 만에 60% 수익 줬어요. 야, 대단하다. 그죠? 그리고 내려가서 여기 레고 블록에 지지받고 위쪽에 있는 요거 무슨 선인데요? 75% 대포기법, 대물포기법 75% 선 맞습니까? 예. 강력하게 위쪽에 저항받다가 그렇죠? 내려왔다 올라갔다. 지금 다시 올라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핀볼 뜨고 요런 자리에 선 딱 끄었다면 이거 맛있게 얌얌 자리였어요. 원래. 그렇죠? 예, 핀볼이 떴죠? 그래서 T-Scientific 예, 아무도 기회들을 줄 거다. 위에 꼬리를 그렇죠? 어디까지 뚫어줬습니까? 레고 블록 위까지 한번 쭉 올려줬어요. 그럼 뭐냐?
나는 거기까지 다시 갈 거야 라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아, 꼬리를 그렇게 해석합니까? 예,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 한번 볼게요.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그레일 만에 38%. 예, 이 그레일입니다. 이 그레일. 자, 보세요. 자, 이 종목은요, 인터파크 그룹의 지주회사죠. 예, 그리고 50-50, 예, 큐피트 빌보드 글로벌의 1위 첫 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걸그룹은 첫 번째입니다. 얘들이 우리 50-50가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젊은이들이 대단하죠, 그죠? 어쨌든 예, 큐피드입니다. 큐피드. 나중에 제가 큐피드 기법도 있는데 마지막 기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예. 자, 키스미 타치, 일명 다른 이름으로 기법이죠. 자, 빌보드 글로벌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레디언트가 혜택을 본다. 이런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보시면 자, 나오나요? 자, 봅시다. 자, 여기 핀볼 떴고요. 올라왔고 여기 위로 올라오는 사이에 빅토리까지 떠주면서. 그죠? 빅토리가 나왔다는 것은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력들이 다른 거는 다 속여도 못 속이는 거 하나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거래대금을 요즘 더 이제 강조를 하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뜰 때 얘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캔들까지도 같이 하모니를 이뤘을 때 얘가 나와요. 뭐가? 빅토리가. 빅토리 급부 궁금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뜨고 나니까 요 자리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이상한 자리죠, 그죠? 예. 이 자리를 올라오면 딱 올라서면은 뭔가 확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하는 자리, 발생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자리. 자, 75% 자리 맞습니까? 예, 그렇죠. 75%. 대포 기법, 대물포 기법. 75% 자리죠. 자, 75% 자리에 자, 한번 올라주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참새 잭잭 요 지금 여기 있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레디언트. 네, 함께 한번 보시자 해서 제가 요거 오늘 제가 한번 들어가시자 했죠. 그죠? 예. 자리가 올라오는 자리. 그래서 요기 이제 도전을 할 것 같아. 이런 상상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잘 지켜보시고 이미 이제는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그죠? 그게 발생해 줬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 전자금융입니다. 뭐라고요? 한국전자금융. 여기는 지금 그렇죠. 예. 영업이익이 50억 좀 더 났죠, 그죠? 예. 났는데 영업이익이 한 101%. 요즘 뭐 다들 안 좋다 그러는데 적자에 허덕이는데, 예. 한국전자금융은 이렇게 흑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동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서비스를 이 카카오티의 플랫폼에다 이렇게 실린다.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만났으니까 대단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됐으면은 앞쪽에 이야기했던 제가 전일 이야기했던 것과 다시 또 만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 그런 쪽을 관련해서 한국전자금융이 아, 연계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네, 우리 같이 한번 또 한번 봐야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밑에 예, 레고블록 밑에 있고요. 하단이죠. 그리고 핀볼 떴고 밑에 예, 잘 안 보시는데 여기에 빅토리까지 떴죠?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여지없이 슈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2그레일 만에 기본 20%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선을 두 개 다 딱 끊어놨어요. 의미 있는 자리겠구나. 그죠? 예. 그래서 요 두 자리 내에서 한번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죠? 공략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국전자금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만나시면은 오늘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새 잭잭, 전선 위의 참새. 제가 요 앞에도 질문을 드렸죠. 캔들들이 우리가 이제 그 선을 제가 중심선을 껐든지 아니면 4등분선을 껐든지 했을 때에 아, 어디 가서 붙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죠. 예. 참새 잭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 참새가 전선 위에 앉습니까? 아니면은 빨랫줄이 앉습니까? 고무줄이 앉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참새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새들이 알아서 가서 자기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앉는 자리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는 공략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왔을 때 바로 하기보다도 가만히 지지받는 것까지 봐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한 번 슈팅 주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올라갔던 애들은 조정 주다가 힘을 한 번 좀 모았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도 올라왔다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지지발판을 삼고서 더 멀리 갈 수가 있다.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조급해지면은 안 됩니다. 조급하고 급한 거는 뭐라고요? 세력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애들은 뭐 최소 200억에서 500억, 1000억씩 베팅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그럼 더 급해집니다, 얘들은. 아, 그래, 맞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아, 그럼 빨리 끝내야 돼, 작전을. 그럼 우리가 500% 했는데 이번에 300% 끝냅시다. 오케이, 갑시다. 막 이렇게 한다라고요. 예,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김사우 기법은 더 강력합니다. 아, 맞습니까? 예. 하락장에 가보면요,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이거 대단하다 하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장세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법을 가지고서 한번 같이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커뮤니케이션 열린 장. 그렇죠? 예. 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고 거기에 고민도 올려놓으시면은 우리 수석 전문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다 대답해주고 다양하게 정보들 다 드리고 있어요. 이제 뭐까지 시작하죠? 제가 종목 진단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것으로 끝일까요? 한번 보세요. 아주 여러분 이데일리 이 시간에 그리고요 여러분 주말에 뭐 하십니까? 이전에 했던 거 이데일리 방송 다 있어요. 참 좋은 방송. 그렇죠? 그거 돌려보기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도 많이 내시고 이데일리 김도준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 괜찮더라. 함께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오 있어. 그래서 빨리 오 있어. 버뜨고 있어. 자,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오늘 금요일 이제 마무리를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던 주식 여러분 버리십시오. 제가 바라봄의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그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명문가 집안에서 명문이 나오는 이유는 명문자 자녀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계속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큰데 그래서 유태인들은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빠만 유태인이면 유태인 인정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 참 특이하죠? 그래서 그거는 교육적인 영향인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시던 주식이라는 건 죽은 주식, 세력이 나가가 없는 주식, 이런 주식,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자꾸 함몰하고 침몰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각인돼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좋은 종목들 많이 제가 드려도 막 예를 들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안 종목 아니 다섯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안 종목 제가 드리잖아요.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안 좋은 종목을 받아들여요. 취사선택이 이상하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상가 들어간 종목 우리가 지금 수익 냈던 종목들 제가 기법으로 드린 종목들이 2대1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돌려보게 하시면서 아 이런 자리 이렇게 가는구나 이걸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좋아요. 자 이렇게 시던 주식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잘 버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자 이야기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니까 자 이게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항아리인데 항아리 이 항아리 어떤 항아리냐? 밑에 딱 세멘트로 발라가 붙어 고정이 돼 있어. 근데 여기 물이 차 있어. 안 좋은 물이 차 있어. 자, 이 안 좋은 물을 빼는 방법. 저요. 네. 구멍을 낸다. 예. 네. 그럼 다음에 담을 것 없이 다 세워 버리겠죠. 자, 뭐 있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을 거 엎을 수도 없는데. 좋은 방법이 있죠. 샘물 원칙입니다. 뭡니까? 좋은 물을 자꾸만 보여. 좋은 물을 자꾸. 좋은 물을 보여.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계좌를 살릴 수가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뭐 한다고요? 종목 진단 시작합니다. 아주 리얼하게 할 거고 냉정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 계좌가 다시 빨간불로 바뀌는 그날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아, 역시 김사부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귀하시고 돌려보게 하시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복리에 대해서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여러분 계좌에 대한 희망이 다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가 아주 큰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약속드립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나무기술, 티사이언티픽, 그래디언트, 한국전자금융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김도준 전문가의 종목 상담도 궁금하다면 미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이번 주도 수고해주신 김도준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함께한 테마술사.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